자,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딸기 화분. 근데 사실 어른들도 좋아하고요, 엄마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 화천 농부들 로컬 카페에서 그 온라인 쇼핑몰, 이거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팜을 통해서 판매를 했는데요. 이 딸기 화분을 판매하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굿 서비스, 엄지척이라는 이 마크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딸기 화분을 그냥 판매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 여기에 이제 마케팅이라는 요소가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우리가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딸기 화분 보스를 검색했을 때, 여기 블로그 글이 나와요. 딸기 화분 재배, 딸기 모종 키우기, 가을 딸기 보슬, 그다음에 이제 반려식물 보슬, 집에서 키우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그 정우지우 가족이라는 유튜버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또, 네, 유튜버에 올려주시면서 또 홍보도 됐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정보를 올려놨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딸기 화분 곳을 이미지가 이제 그 여러 곳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잘 보시면, 딸기 화분을 검색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아이들이 재밌게, 재배하는 모습, 그 다음에 집에서 딸기를 키워서 따먹는 그런 것도 이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기가 일단은 있어야 돼요. 아, 이 딸기 화분을 집에서 재배가 가능할까? 그 다음에 이 딸기 화분을 사려고 하는데 기존에 샀던 사람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딸기 화분을 판매하기 이전에, 자, 보시면 검색을 해보면 이 뷰에 스마일로지 건강밥상이라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 화천사랑 나를 위한 페이지가 이제 저 정옥수님입니다. 화천 비타민인데요. 여기 보시면 화천 가을 딸기 곳을 아니면 딸기 화분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네이버에서 툭툭 튀어져 아니, 툭툭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아, 이러이러한 이거를 내가 직접 따먹을 수도 있고, 일단 배송 상태, 여기 지금 인플루언서잖아요. 우리가 그 지금 보시면 인플루언서가 하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를 되게 좀 영향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일로즈 건강밥상님 거를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렇게 딸기도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먹는지 그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사진을 되게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게 아까 어묵꼬지거든요. 어묵꼬지. 그래서 사진을 좀더 자세히 보시면 네. 요렇게 난 딸기 화분을 택배로 받았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흔들어도 빠지지 않게 포장되어 있어 도착한 딸기 화분입니다. 어쩜 포장을 너무 깔끔하게 잘해서 던져도 화분이 쏟아지지 않을 것 같지요. 자, 이렇게 안전하게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부러져 왔어도 2, 3일 지나면요, 얘가 이렇게 다시 생생하게 다 살아요. 이렇게 잎이 잘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달린 상태로, 자, 딸기 화분 잘 키우는 방법 설명을 해주셨죠? 볕이 잘 들고 똥볕이 잘 되는 곳에 둡니다. 바람을 통해 수정이 되기 때문에 베란다에 두고 키우면 좋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딸기를 이제 받았을 때, 딸기도 저희가 이제 택배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딸기, 가을 딸기가 워낙 고슬의 특징이 뭐냐면 순수 로열티가 없는 국산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개량된 품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딸기를 열었을 때 딸기 향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벌써 냄새로 맛 자극하는 그런 게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 딸기가 많이 커요. 네, 일반 딸기에 비해서 많이 크고 향이 좋습니다. 그다음 새콤달콤하고 맛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후기를 써주시는 분들이 있을 때 이걸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블로그와
스마트 스토어 팜이 연관되어 있으면 조금 더 판매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이게 지금 1차 농산물인 딸기만으로도 이렇게 이제 블로그 분들이 이렇게 후기를 써줬을 때, 특히나 이렇게 스마일로즈님처럼 인플루언서 분이 이거를 구매하시고 써주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인플루언서가 썼다고 하면은 일반 분들은 이걸 보고 정말 아, 믿어도 되겠다, 도움이 된다라는 네, 반응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딸기는 그리고 하나도 도착을 했는데 서로 부딪히거나 상처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가공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상품을 판매할 때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야 돼요. 아, 사람들 이거를 내가 받았을 때 포장을 했을 때 포장이 완벽한가? 그 다음에 이 물건이 갔을 때 배송에서 문제가 없을까? 아니면 받았을 때 도착됐을 때 뭐, 클레임 없이 잘 도착할까? 그다음 포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 깔끔하게. 크기는 일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예를 들어서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상품을 받았는데 너무 불만족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품을 팔았을 때는 이 상품이 소비자가 만족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딸기도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포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또한번 놀라실게요. 딸기가 어쩜 이렇게 잘생겼을까요? 이런 글 하나하나가 우리한테는 정말 귀한 재산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농장을 직접 가서 이 딸기가 어떻게 재배되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사진 한 장도 되게 중요해요. 사진이 어떻게 찍혀 있는가. 그래서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사진도 많이 찍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 재배되고 있는 게 도착이 돼서 간다라는 게 농장 모습도 이렇게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여기는 거의 뭐 우리 시골집처럼 이렇게 저희 집도 이렇게 말끔하진 않지만 여기 하우스는 정말 깨끗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 여기 믿을 수 있겠다. 이런 곳에 자라는 거면 마음 놓고 한번 재배해봐야겠다. 근데 요 영상도 지금 이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오래된 물건은 팔질 않아요. 바로바로 수확해서 네. 한 거를 판매합니다. 자, 이렇게. 네, 보시면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할 때, 이 상품이 소비자에게 만족할 수 있을까, 만족하겠다라는 있을 때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팜 같은 경우는 누구나 판매를 할수 있어요. 개인이 판매를 해도 되고, 사업자로 판매를 해도 돼요. 그래서 개인이 판매할 때는 일단, 스마트 스토어 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이버 회원 가입을 하시고 이메일을 하나 만든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가장 수수료가 싸요. 저렴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블로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 등록이나 이런 게 조금 수월하고요.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네이버 안에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혹시라도, 네,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어떤, 뭐, 지금 이제 나오는, 시기별로 나오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뭐, 옥수수라든지, 감자, 뭐, 여러 가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한번 팔아 보겠다 라고 하시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팜을 가입해서 한번 쇼핑몰을 오픈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설하면 그 홈페이지 쇼핑몰 개설로 인해서 그냥 뭔가 다 팔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 농가분들 외에도 쇼핑몰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쇼핑몰 중에서 내 상품을 판매하겠다. 그다음에 내 상품이 다른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나오게끔 하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내 농장을 알리고 기록을 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 딸기 화분,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걸또 판매하냐면, 상추와 깻잎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것도 상품이 판매가 가능하다. 예, 1차 농산물도 잘만 판매하면 괜찮아요. 네.